내가 셰프인데 미슐랭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중국집 그런 셰프로 갔다가 중화요리 셰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중화요리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치킨집 사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치킨집도 아니죠. 치킨을 갖다가 발굴해서 파는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진실된 방송, 사기치지 않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본질을 무시하면 투자를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나와서 요 라이트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라이트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팩트 폭격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악플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그 주주들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고 잘못된 점은 조금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겸이 아빠님, 병든 호랭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시면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강추드리는 요 장마감시황 꼭 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펀드 매니저의 시야각으로 이제 그 세계 증시나 여러 가지 매크로 시장을 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멤버십들에게 하나씩 공유 종목을 공유해 드리면서 오히려 종목 선택이 힘드신 분들 작전주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종목으로 꾸준히 모아가셔서 수익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삼겹살 한줄 가격인 18,000원입니다. 18,000원 지식을 쌓아가시고 지방을 버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라이트론 최근에 올렸던 게 추적 171과 173요두 가지였어요. 8월 31일과 9월 3일 이렇게 해드렸는데 8월 31일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고, 아니, 8월 31일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고, 9월 3일이 요 부분인데, 다음날 9월 4일에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42%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사이에 악플을 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오늘게 힘차게 님이, 네가 뭘 하냐? 진짜 개발되면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런 게 있었고,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주식이 당신이 뜻대로 움직이디, 뭐 STX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한 번도 이 주식을 제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됩니다. 영상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는 거지 주가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등락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사고팔고에 따라서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주가는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몰리부대니 터지자마자 마이너스 43%까지 내려간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김장현님이 이전 영상에서 이 종목 작전주 쓰레기, 재무 쓰레기라고 매수하지 말라더니 주가는 그때보다 100%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고. 100%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100% 이상 갈거 정말 많아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 지분 관계 지도를 보시고도 이런 거 사시는 거는 그냥 내가 투자가 아닌 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117이죠. 117. 5월 23일 날 이렇게 시작했고 131에서는 이 합천군 공무원이 윈택과 해가지고 이제 사기당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처음에 라이트로 말씀드린 거고 요 사이 한달 동안은 무조건 빠졌습니다. 한달 후에 빠졌을 때이 기간 제 영상 보셨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거고 그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든 말든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이 등락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살아남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정도 등락이면은 건강 다 잃었죠. 한명규님인 제 동영상에 이렇게 그러죠. 용암 해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은 갖추고 얘기하시기. 용암 해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용암 해수에 대해서 이걸 왜 분석을 하고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분 라이트론은 5G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용암 해수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5G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투기로 여러분들은 가고 계시는 거죠. 라이트론 오늘도 마이너스 13% 정도 갔습니다. 중간에 제가 캡처를 한 거라서 종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줄어들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12월 때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고 BPS 자체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보시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도 못할 판인데 오히려 빠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보유주식 보시면은 17% 정도만 이렇게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유통주식수가 84%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트론은 5G 회사이다. 자, 라이트론 영덕 올리브 광산 개강식에 채굴 모 성황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올리는데 이거를 하는 CEO들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영진들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구린 거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금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량 부분도 최근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박순혁 이사, 빠떼리 아저씨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하지 못하고 점점 변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은 뭐 경북 영덕 뭐 이거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상관이 없어요. 정비 중인 성광시설이 확충이 되면 1,000톤 목적으로 뭐 최강 탄광산업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륨 173에서 요게 이제 최강이 됐을 경우에 얼마에 이제 그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MOU 마인 여기와 함께 계약 조건 자체를 갖다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 품위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 더 나은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4개월째 몰리브된 그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다.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트론이 인수한 MOU 마인 창대 광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5G 회사이다. 5G. 꼭 인지를 하세요. 내가 셰프인데 미슐랭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중국집 그런 셰프로 갔다가 중화요리 셰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중화요리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치킨집 사장을 하겠대요. 근데 이건 치킨집도 아니죠. 치킨을 갖다가 발굴해서 파는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온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백종원이 갑자기 유로파 진출하겠다, EPL 나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라이트론, 국내 몰리브덴 강사 이거 인수한다 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회사 자체가 적자잖아요. 적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용암해수 이게 또 문제죠. 뭐 천연소금 개발한다. 근데 이거 광산이랑 용암해수랑 이게 관계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탄산리튬으로 원래 가려고 했다가 용암해수로 돌아온 것 같은데 오션오브 52% 지분을 인수를 했대요. 이거 진짜 인수를 했을까요? 자, 어쨌든 최근에 보면 KJ 코퍼레이션이 이 김현진이라는 분이 계속적으로 그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 매입을 하고 있고 전환가액을 갖다가 가져와가 그 전환 사채를 갖다 매수를 하면서 전환하고 있다. 평균 단가 보시면은 3,521원. 지금부터라도 차익을 실현을 한다고 하면은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겠죠. 자, 탄산리튬 제조사 오션오브 51% 인수했다. 요거 기사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수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인수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배타적으로 보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갖고 있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은 있는데 결국에는 업무 협약이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8월 18일인데 여기 8월 18일 사이에 아무것도 탑업인 인수에 대한 주식 그 공시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용만 한 거예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 자금이 MOU 마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MOU 마인 뭐 이미 매수를 했지만요.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윈텍이 갑자기 나오면서 얘들이 최근에 윈텍의 차대주가 됐었죠. 스페셜 바이오 테크놀로지 클라우스 홀딩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얘들이 그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다 사올 수밖에 없는 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윈텍의 이제 그 거래 매수 상대방에서 얘들한테 뭐 잔금을 갖다 받기로 했는 거를 갖다 대신 라이트론이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윈텍 분석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모브아시아가 있다. 모브아시아가 그 합청분 거기에 이제 300억 먹튀를 한 그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라우스 홀딩스는 서울리거 파트너스가 이름을 바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클라우스 홀딩스의 주소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로봇 교대센터 B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공유 오피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이랜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윈테그의 그 공시를 보면은 토이랜드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클라우스 홀딩스가 라이트론에게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팔면서 라이트론이 윈텍의 최대 주주가 된 상황으로 되어 있다. 장애매도 평균 단가 보시면 5,900 뭐 5,300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를 했고 지금 윈텍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보고 의무 발생일이 20년 1월 29일인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년이나 뒤에 진행을 하였다. 보고자는 라이트론 홀딩스인데 라이트론 홀딩스가 원래 이름이 대산주택홀딩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대산주택홀딩스와 라이트론 홀딩스 같은 거고 여기 박찬희 님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 70년생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 루체 투자조합 박찬이라는 분이 전진우란 분과 공동 대표이사를 하고 10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보면은 상지카율룸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 야, 이게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론이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래 정지 중에 설계를 크게 했구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전형적인 작전 세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뛰어들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야, 그래, 이분은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여기 있는 이 CFO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을 집행하는, 설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앙오션 경영기획, 그 다음에 아우딘 퓨처스 등등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중앙오션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이 초기,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초기 투자를 했던 곳. 온코퀘스트라고 얘기하죠? 온코퀘스트의 초기 투자를 한 곳이 이 중앙오션이고, 이 중앙오션이 이름을 지금 바꾼 것이 뭐냐면,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까지 아셨는데도 종목을 지금 이걸 사시겠다? 이게 투기가 아닐 수가 있나요? 몰리브뎀만 보시고 이걸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도 이제는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 세력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라이트론 여기 있죠. 그리고 윈텍 여기 있고, 합천군 먹티, 모바시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리튬 플러스와 윈텍이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떻게 제이컴 홀딩스와 디모에 등장하고 리튬 플러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리튬 플러스 이거 부분은 디모의 부분 추정 60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고 PD님과 만나가지고 자문을 진행한 추정 60분에서 나왔어요. 디모에 그러면서 디모에가 원래는 이름이 건국 인터내셔널이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6개월 후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10배의 차익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텍에서도 발견된 상황. 그래서 리튬 인사이트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엮여있는 회사. 리더스 기술 투자도 토이랜드와 클라우스 홀딩스, 그리고 이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광무와 상지카일룸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론과 다 엮여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5G 회사가, 갑자기 5G 회사가 여기서 망산을 하고 탄산 리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탄산 리튬으로 성공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했겠죠. 추정 60분이 나오기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근데 추정 60분이 나오면서 광산으로, 몰리브덴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날짜 맞춰보시면 정확해요. AT 세미콘은 이미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장난 아닌 주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여기 나오죠? 추정 60분에 있던 거. 테라사이언스 역시도 지금 주가 자체가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 갖다가 투자를 하고 저에게 악플을 남기시고, 지금 악플도 제가 너무 자극적인 거는 지웠어요. 지우고 적당한 것들만 가져왔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투기를 하셨다가는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아마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돈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살려주면 다행인 건데, 어쨌거나 주가의 등락은 저도 알 수 없어요.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분석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왜냐면 공시된 내용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팔랑기 되시는 분들은 뭐 추매를 하시든 뭘 하시든 뭘 하시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절대로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가디언즈 인베스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혼자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업 전화 같은 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235%의 수익률, 그리고 가디언즈 매수 매도 스윙방은 7월 10일부터 지금 9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88%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지금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최근에 수익 익절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 스윙은 4월 24일날 개설을 해서 총 누적 수익 148%, 그리고 이게 다섯 종목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누적 수익률은 29.7%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들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문 볼게요. 자, 라이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여기서만 보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분석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여기였었고,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뭐 여러 가지 게 있었죠. 이제 휴센텍에 있었던 사람이 라이트론에 갑자기 등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차근차근 영상에서 한
1시간, 2시간 분량이니까 앞에 거 다 보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간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겠죠. 시작을 하고 진행하고 올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몰리브댄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제 더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그 세력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고발 뭐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과거 영상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내려 꽂았기 때문에 강원 에너지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오지 못하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여기 있는 매물대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보시면 요 라인 딱 걸리죠. 그죠? 여기에 걸린 건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뭐 간이 많이 이러고 있고 몰리브된 광산 그거는 계산해 본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타협이 되는 건지 무엇보다도 가장 의아스러운 거는 MOU, 뭐 창대 광산이니까 거기가 이거를 갖다가 100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라이트론에다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면은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100억에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거기 CF 제가 그 계산까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100억에 판 회사가 이런 적자 회사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주가의 등락을 보이겠느냐?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종국에는 빠집니다. 여기 등락 움직이는 거 저 이제 더 모릅니다. 처음부터 모른다 그랬고 계속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 종목 아예 처음부터 사지 말라라고 말씀해 드린 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상한 거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살 바에는 지금 동일한 기간에 가디언즈 인베스트 아까 수익률 그거 커뮤니티에 계속 공시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똑같은 기간에 여러분들은 고통받고 여러분들 손절한 이 금액 여기에서 시작한 이 손절한 마이너스 42%의 금액이면은 가디언즈 인베스트 문견우와 함께 5년 이상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수수료 아깝다고 스스로 하셨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 종목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와이프가 되셔도 되고 어머님이 되셔도 되고 부모님이 되셔도 되고 할아버지가 되셔도 좋습니다. 이런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 적전 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그래 난 널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식으로 투기성을 가진 종목을 투자하셔가지고 가족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갖다가 세력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저 역시도 이런 종목이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재능을 저렴한 비용에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죠. 최근에 악플 달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다음 영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KRM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